쉐보레 크루즈, 독일산 디젤 엔진으로 반전 노린다. 오토트리뷴 양봉수 기자. 쉐보레는 17일 독일 오펠이 공급하는 4기통 1.6리터 디젤 엔진을 탑재한 크루즈 디젤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밝혔다. 크루즈 디젤은 GM 유럽 파워트레인이 개발하고 독일 오펠이 공급하는 4기통 1.6CVTI 디젤 엔진과 GM의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 고성능 고품질의 유로피언 드라이빙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 더 뛰어난 성능. 6리터 CDTI 디젤 엔진은 최고 출력 133마력, 최대 토크 32.6kg. M을 발휘해서 경쟁 모델인 아반떼 디젤과 비교해서 최고 출력은 2마력 낮지만 최대 토크는 2kg. M 더 앞설 정도로 뛰어난 출력을 발휘한다. 연비와 재미 잡은 3세대 6단 변속기. 또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는 운전의 재미와 경제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최적화된 기어비와 변속 시동력 손실을 최소화해서 리터당 15km의 복합 연비를 확보했고, 도심과 보수권 각각 리터당 13.6km, 17.2km를 기록한다. 알루미늄 소재로 경량화한 파워트레인. 이 같은 성능과 연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파워트레인을 무거운 주철 대신 견고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제작해서 경량화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변속기는 중량이 기존 대비 34% 이상 가벼워졌다. 또 디젤 엔진은 뛰어난 내구성과 정숙성을 확보해서 유럽에서는 속삭이는 디젤로 불리고 있다. 가격은 2,205만 원부터. 다소 아쉬운 부분은 프림과 가격이다. 물론 사양에 있어서는 아반떼를 앞서지만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트림이 단 두 개에 불과하다. 가격도 기존 대비 40만 원 내외로 인상돼 2,205만 원, 2,325만 원으로 책정됐다.